안녕하세요, 산소녀입니다. 저 지금 태백산에 왔어요. 저 일출 보고 싶어서 태백산으로 왔는데, 정상의 모습을 지금 비디오 이렇게 뒤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몇 시냐면 5시 37분이에요. 5시 37분인데 7시 15분에서 20분? 그때가 일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태백산이 저를 반겨줄지 안 반겨줄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저 심지어 태백산에 처음 와요. 지금 지도를 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요? 이런 상태입니다. 유일사 탐방로가 보여요.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시고 주차장 바깥으로 좀 나오니까 이렇게 슈퍼가 있고 유일사 탐방로 있습니다. 일단 지금 초반에 올라가는 길은 임도길이에요. 임도길 조명이 초반에는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태백사라는 곳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태백사를 지나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부터 진짜 어둠이 시작됩니다. 아주 깜깜해요. 아주 깜깜합니다.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천재단까지 3.4km. 자, 시륵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이 안 무섭다고 하면 그건 진짜 뻥이고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 구름들이, 운해들이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천재단까지는 3km 남았고, 근데 임도길 경사가 상당해요. 태백산이 처음인데 그래도 지도를 잘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길을 잃으면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좋아요. 이정표는 2.7km. 바로 올라가 보자고요. 와,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 보니까는 안 보이네, 아무것도. 어차피 원점 회귀를 할 거니까 내려오면서 이 산세를 그때 봐야 될것 같아요. 우왕, 여러분, 어둠 속으로다가 이런 조명등을 만났어요. 여기가 유일사 쪽인가 봐요. 천재단 보고 태백산 보고. 자, 이제 다시 어둠이 시작됐고요. 오, 바람이 좀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차요. 근데 아까는 공기가 좀 따뜻했는데 이제는 추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상고대가 열립니다. 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출은 못 봐도? 일출은 제대로 보지 못해도 왠지 상고대가 펼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나무들이 다 서리 꺾였어요. 우와, 신기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제 눈앞에 천재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좀 거칠 줄 알았는데 안 거치네요.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제단입니다. 천재단. 구름만 없었어도 해가 보일 텐데, 여기 구름들 사이사이로 약간 반짝반짝하긴 해요, 하늘이. 장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천재단 바로 옆에 이렇게 장군봉이 있어요. 태백산 최고봉 장군봉. 1565m. 요로롱. 와, 대박이다. 요로롱. 와,
이제 1500m쯤은 금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백산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산보대가 조금씩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보대가 나무에 피어 있는데 예쁩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너무 신기해. 얘네 흔들리는 거 봐. 우와. 오, 너무 멋있다. 어떡해? 우와. 여러분. 아, 진짜 끝났다. 무섭지 않냐고요? 사실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가진 것 없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에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져요.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오늘 태백산 하늘을 잠깐 가져보네요. 뿌듯뿌듯.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태백산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벽에 올라와서 꼭 태백산의 일출을 보는 걸로 목표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번 겨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여기 산고대가 너무 예뻐요. 지금 그냥 막 산고대가 미쳤어요. 그냥 어우,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거 보실래요? 너무 예뻐. 안 돼. 너무 예뻐. 안녕, 얘들아. 아, 왔죠, 왔죠. 와.
장갑을 안 가져왔어요. 손이 엄청 시려집니다. 꽁꽁 얼었어요 지금. 근데 고구마는 맛있네요. 유일사 주차장으로 다시 원점 회귀를 할 건데요. 내려가다 보니까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좀 몇 개 보이고 있어요. 나무가 움직일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말고도 여기는 이런 희한한 나무들이 좀 많아요.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죠? 근데 제가 있는 동안 안 보여줄 것 같아요. 제 눈앞에 또 아주 희한한 나무가 있어요. 아주 신기하게 생긴 나무예요. 이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자, 여기 또 아주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나왔습니다. 신기하다. 움직이면서 말할 것 같이 생겼어요.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진짜 희한해. 엄청 두꺼워요. 이 나무 속에 누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커요. 주목이래요. 천연기념물이네. 우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나이가 오래가고 목재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신기하다. 뒤에 이쪽?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면 유일사라는 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니까 일단은 궁금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됐어요. 9시 5분 됐네요.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게 진짜 산 속에 있는 절이에요. 완전 산 속에 있는 절이에요. 절 뒤쪽으로 암석들이 되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절입니다. 갑자기 진돗개가 막 짖어서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짠. 절이 뒤쪽으로 보이는 절벽들이 되게 멋있어요. 애기들. 안녕. 아까 짖더니 왜 그래. 어머 진돗개 애기 너무 이쁘죠. 어떡해 애기야. 아유 귀여워. 엄마랑 새끼인가 봐요. 너무 귀여워. 아까 그렇게 짖더니. 너네 거기서 뭐하니.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귀여워. 쭈쭈. 아이고. 유일사에 살고 있는 진돗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유일사 절을 지나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조금씩. 진짜 조금. 와, 저의 첫 동계 산행이 태백산인 건데 사실 오늘 목표가 일출이었잖아요. 근데 일출은 못 봤지만 그래도 상고대 때문에 절경이 그냥 끝내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운데 인간은 그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계속 그 안 보이는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으면 그거마저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카메라에는 안 담기겠죠 당연히. 오늘 장갑을 잊어먹고 그냥 와서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길로 다시 내려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좀
역시 겨울이라 약간 황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올라오는 길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높이는 1500보지인데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초보자들도 여기 올 수 있어요. 초보자들 충분히 올 수 있는 산입니다.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 자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하산 완료했습니다. 우와,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밤에는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볶아먹는 닭갈비도 있고 구워먹는 닭갈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이 많아요. 저는 여기다가 쫄면사리를 넣어봤거든요. 쫄면사리를 넣어서 나 혼자 다 못 먹겠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냉이가 들어가 있어요. 냉이랑 부추랑 들어가 있어요.